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오늘의 게스트죠. 기타리스트 조대연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콜롬비아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헨티 몬타냐의 콜롬비아 조곡 4번 2악장 단사 들으셨습니다. 이 버전은 조대연 씨의 2016년 앨범 라틴 아메리칸 기타 뮤직에 수록된 버전입니다. 새음행 본개편을 기념하는 새음행 라운지 주인공 조대연 씨 정식으로 소개하고 만나기 전에요. 알려드릴 사항이 있죠. 새음행 라운지는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간편하게 검색하셔서 바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들으시고 또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씨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제 인사부터 받으시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빛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새우맹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조대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라디오 방송,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아마 오래된 이 방송도 제가 어렸을 때 돌리다가 분명 들었을 텐데, 남미 음악들 많이 나오는 프로니까. 예, 예, 예. 이렇게 또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스트로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신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 날 지난주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런 바쁜 세계를 도는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또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셔서 저희 다시 한번 고맙고요. 어느 나라 또 어떤 일로 예, 갔다 오셨는지요? 네, 이번에는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네. 사실 제 첫 미국 여행이었고요. 예, 예. 3주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데이비드 러셀 바흐 프라이즈라는 기타 콩쿠르인데 네네. 거기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심사위원하고 그 데이비드 러셀이라는 저희 기타계 거장이죠. 네. 그분과 함께 파티도 하고. 파티요? 네. 애프터 파티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 학교의 아트 레지던시 같은 프로젝트인데 네네, 거기에 레지던시. 네, 거기에 이제 2주 동안 1주일 동안 초대해서 같이 학생들이랑 어울리고 네. 뭐 대화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 공부도 준비하고 있고 네네. 거기서 초대를 해 주셔서 그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인사하러 가는 김에 네. 심사위원으로 또 초대를 해 주셔서 가서 이 거장과 같이 또 친분을 네, 트고 앞으로 네. 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도 좀 네. 그런 자리겠죠? 네, 예. 그분이 뭐 예. 강남 스타일 춤을 좀 알려달라 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분은 스페인 북부 지방 갈리시아 춤 알려주고 서로 좋은 춤 교류하다 왔습니다. 예. 기타 얘기는 전혀 안 하는 뭐 그런 많이 하죠. 손톱 얘기 많이 하고 한국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엄청 예.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기타 예. 거장이에요. 그렇군요. 좋아서 뭐 한국에 있었던 옛날 얘기 뭐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1개월 전에 삼풍백화점에서 연주했다는 이야기. 저런 그런 또 예, 예. 사건 주변에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그분은 또 네, 데이브 러셀. 한국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안타깝지만 슬프지만 네. 그런 인연이겠네요. 그 앨범을 미리 들어보고 하면서 아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이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그냥 간단한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 또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네. 좀 마스터 플랜 같은 게 어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기타를 수학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스페인을 가야 되고 아니면 뭐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또 배우기 위해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가야 되고 뭐 이런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엘리트 코스를 밟고 계신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한다면 저는 한 번도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떤 교육 기관에 대해서 네.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학과 자체도 되게 클래식 기타라는 어떤 세계가 생긴지도 100년도 안 된 100년이 안 됐나요? 네. 학과가 생긴 거는 뭐 한 60년대, 70년대쯤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우리가 기타하면 딱 떠오르는 기타리스트들, 기타를 연주하는 아마추어분들 이렇게 가진 본능적인 건데 모이는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네. 같이 공유하고 대화하고 제가 콩쿨을 다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서로 막 기타 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네네. 야 여기는 핑거링 이렇게 했고 막 이런 대화들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성향이 있죠 기타리스트들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엘리트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네네네. 그냥 20대 전부를 스페인 마드리드
마드리드. 네, 왕립 음악원에서 졸업하고 네. 독일 디셀돌프에서 석사를 하다가 예.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도 갔다 오고 예. 그러다가 성실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시 제가 스페인에서 20대를 보내다 보니 보통 되게 여름에 연주가 보통 스페인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나간 김에 다레가 콩쿠르도 계속 도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우연히 또 미국에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타레가 콩쿨 1위를 하신 그 여파인가요? 미국에서 초청을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레가 콩쿨 일주일 전에 제가 그라나다의 다른 또 엘리어 피스크라는 콩쿨을 예. 1등을 수상을 했는데 예. 그 1등 한 날 초대가 연락이 오셨어요. 아, 미국에서. 그렇군요. 그 상이 더 중요했나 보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예,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뭐 이렇게 부교수나 이런 역할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렸죠. 저는 아직 뭐 석사 독일에서 하다가 예. 다 못 맞추고 군대에 끌려갔다. 근데 예. 근데 내가 다음 주에 타레 콩쿠르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리기로 하겠다 하고 이제 타레가 콩쿠르 우승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뭐 부교수가 되려면 석사 뭐 그런 졸업을 해야 있어야 된다, 되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전액 장학으로 초대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옮겨라. 네, 석사를 이제 하러 미국에 초대를 받고 이제 조교 역할을 하면서 두루두루 잘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미국은 엄두도 못 내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마스터 플랜이라 하셨잖아요. 예. 저는 플랜 없이 그냥 열심히 한 우물만 열심히 기타만 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큰 변화가 생겨서 지금 약간 정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 우물만 파시겠다라는 결정을 이게 보기에는 제 생각에 얼핏 꽤나 어린 나이에 벌써 자신의 길을 본 거잖아요. 네. 유명 뮤지션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장의 인터뷰 자료 중에서 섬광처럼 그게 왔다. 나는 그 이후로 다른 건 돌아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14살 조대현 씨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타와 만난 건가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제가 가장 스스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정말 그 어렸을 때 그냥 통기타 치고 네. 이것저것 반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일렉기타가 멋있어서 일렉기타 음악을 CD를 사러 갔다가 네. 에릭 클랩튼 앨범이 있었고 그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예. 그 어머니. 근데 그걸 뽑았는데 뒤에 이제 세고비아 앨범이 안드레 세고비아 앨범이 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야금처럼 전통 악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복에 기타를 치는 되게 네. 근엄하게 치는 예. 이미지인데 저는 92년생이다 보니 네네. 기타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히 락앤롤, 레드제플린 막 에릭 클랩튼 막 예. 머리 길고 예. 스키니진 있고 예. 막 디스토션으로 막 예. 찌그러진 기타 맞아요. 소리 예. 그런 이미지로 멋있다 생각했는데 양복을 입은 그 근엄하게 치는 모습을 이제 뒤늦게 본 거죠. 앨범 자켓 사진을 보시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 더 끌려서 에릭 캡틴 대신 그걸 사와서 집에서 틀었는데 그날 이제 그 아까 섬광이 점원이 굉장히 실망했겠는데요. 아니 뭐 이상한 친구네. 그러니까 저도 신기했어요. 그 앨범 자켓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었고 어허. 집에 와서 그 CD가 두 개였는데 네. 1번 CD, 2번 CD를 듣는 동안 그 CD 플레이어 앞에서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나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기타가 넌 해야 돼. 라는 부른 거네요. 네. 끌어당겨서 그 네. 앞에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나 이걸 잘 칠 거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나는 지금 들리는 이 소리를 나도 내고 싶다 네. 하면서 장롱 위에 있던 아버지가 쓴 이제 저렴한 클래식 기타가 한 대 있어서 그걸로 막 들으면서 소리 듣고 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이었습니다. 스페인 베니카심 프란시스코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 이게 언론에도 뭐 한국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고 저희 제작진도 그걸 보고서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또 엘리엇 피스크 상이라고도 네. 그 큰 상 또 받으셨고 네. 지금 상 여러 개 받으셨죠?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막 알려드리면서 그 위상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연주 듣는 게 또 저희가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 웬 호사냐 이런 느낌에 늘 뮤지션들 아티스트들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모시고 부탁을 할 때마다 기분도 좋고 덩달아 떨리기도 하고요. 예, 오늘 첫 라이브를 해 주실 텐데 뭐 떨림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컴퍼티션의 콩쿠르의 단련이 되신 입장이라. 약간 아무래도 스튜디오 연주는 예. 많은 음악가들 굉장히 특히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일 거예요. 아무래도 울림도 없고 예. 네, 이제 저는 헤드폰을 끼고 연주하지 않으니까 예. 들릴 리버브는 상상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건조한 홀에서도 콩쿠르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콩쿠르 장소가 이렇게 울림이 거의 배제된 공간도 있어요. 네. 아,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거 준비하셨죠? 첫 번째 곡으로는 에이토르 빌라로보스 브라질 예. 집회에도 나오는 예. 음악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전주곡 예. 1번 프렐류드 1번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저희가 게시판에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기타의 본고장에서 기타 우승자라니 전설의 인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만 김아리님께서 전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네요. 예, 이렇게 또 92년생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뭐 서른 초반 되신 거잖아요. 굉장히 젊은 청춘이신데 또 진중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게스트 조대현님 연주 정말 좋습니다. 김정현님께서 이렇게 또 글 주셨는데요. 이미 연주를 예, 경험하신 모양이에요. 목소리도 멋지시네요. 노래도 하세요. 언젠가는 5775님께서 뭐 집에서는 그냥 하시겠죠. 뭐 에릭 클랩턴 뭐 락앤롤도 좋아하시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아세요. 아까 뭐 저희 PD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음악적 지식도 굉장히 장르를 불문하고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조대현의 연주로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전주곡 1번 오늘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 세여명 라운지 오늘 2024년 봄 개편 기념해서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조대현 씨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연주는 브라질의 에이도르 빌라로부스의 작품 전주곡 1번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편안하게 연주하시는 것 같아요. 클래식 기타 소리 매우 좋습니다. 엄학용 청취자께서 잘 듣고 계시고요. 평온한 자유로움이 느껴져서 또 좋다. 오민지님의 이런 글도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술렁술렁 연주하시는 것 같은데 깊은 소리가 나서 경이롭다라는 반응도 유운정 시켜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 정도를 예상을 안 하셨다면 그 스페인 베니카신 프란체스코 타레가 콩쿨의 1위의 그 어떤 위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이 경연을 14년 만에 우승을 1위를 하신 거라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18살에 그러니까 2010년에 첫 번째로 참가를 하셨고요. 네. 이후로 수차례 또 도전 끝에 결국 1등을 수상하셨는데요. 이 어떤 의미예요? 이 상이 조대현 씨에게는? 어렸을 때 제가 배우던 기타 선생님 중에 신인근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스페인 유학 얘기도 하시면서 네. 제가 그때는 뭐 콩쿨 세계도 모르고 그냥 올드 마스터들만 그냥 음반을 듣고 그러던 네. 시절이니까 젊은 세대들 기타리스트 전혀 모르던 시절에 너가 유학을 가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콩쿨이 프란시스코 타레가라는 콩쿨인데 거기 가면은 앞으로의 주역들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 가장 너랑 가까운 세대들이 어떤 연주를 하는지 지금 제일 젊은 세대들이 어떤 연주와 어떤 풍월과 얼마나 완벽하게 연주하는지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꼭 가봐라 해서 2010년에 갔었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미성년자 나이였잖아요. 네네. 이제 2010년이다 보니까 스페인어도 못하고 영어도 네.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유학을 간 상태라 갔는데 언어도 안 되고 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니까 그 주최자 할아버지가 네. 좀 잘 챙겨주셨어요. 아들처럼 그랬군요. 잘 챙겨주시면서 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가서 1차에서 당연히 그 예선에서 딱 떨어졌지만 예, 예. 심사위원들도 만나고 다른 젊은 연주자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있는 연주자들을 보면서 와 정말 다른 세계구나. 올드마스터들은 올드고 네. 뉴들은 소리가 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열심히 나가야겠다. 정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너무 적게 봤구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년 그냥 그리고 해변가예요. 네. 그래서 휴양지 느낌 네. 나는 네. 어떤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최고의 명분이죠. 제일 평가받아야 되고 제일 네네. 큰 콩쿨에 참여를 하면서 그 김에 이제 해변가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더 그 콩쿨이 이제 실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참가하는 이유가 참가비가 5만 원인데 네. 그 일단 3일 동안 그 해변가 앞에 호텔을 조식을 포함한 호텔을 제공을 해요. 무상 지원으로 네. 또 참가자들에게 네. 숙식을 제공하는. 맞아요. 그러고 2차를 네. 통과를 하면은 2차 간 사람들에게 수고비도 8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 콩쿨이 끝나는 일주일 동안 파이널에 가지 못해도 그냥 해변가에서 심지어 중식 석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후원이 엄청나게 빵빵한 거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베니카심이라고요? 네. 지중해 해변인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빠에야 신나게 먹고 빠에야와 네. 뭐 각종 네. 해산물 먹고 해변가에서 그냥 친구들 열심히 거기서 또 스페인이니까 참가자들이랑 축구공 하나 사서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친하게 또 맞아요. 친분도 이렇게 쌓고 해서 친구가 된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주역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타레가 콩쿨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그 콩쿨에서 같이 좌절을 맛봤던 친구들이라서
거의 의형제 같은 친구들이. 그런 또 끈끈한 네. 우정이 만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을 하셨고, 왕릉의 음악원에서 수학을 하셨고, 독일은 또 뒤셀돌프에서 또 음대를 다니셔서 석사 과정 중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장학생으로, 예, 이렇게 맞아요. 또 네. 지원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탄탄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이들은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실은 그 타레가 콩쿨 처음 갔을 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저는 재능이 없는 음악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기능적인 면이나 음악적인 면이나 창의적인 면에서 타레가 콩쿨이 참 감사한 게 갈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재능이니까 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의식하면서 연구를 했죠. 근데 제 그냥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재능이라고 스스로 느낀 부분은 기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처음에 아까 섬광이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저한테는 재능이지 않을까. 끊임없이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항상 기타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 정신으로 무장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오래 그리고 또 successful한 커리어가 예상된다라고 얼핏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감사하게 또 다 이렇게 독일 음대도 사실은 초대 받아서 이렇게 가고 너무 감사한 이번에 아리조나도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그래도 기타 하는 거를 해줄 텐데 경제적인 것보다는 이제 이모셔널하게 응원해주겠다. 그래서 엄청난 그 심리적 지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아들의 이 행보에 대해서 너무 누구보다 행복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 맨날 제 음악 듣고 계시고. 아이고. 자,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두 곡도 청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 준비하시나요? 네, 이번에는 아마 클래식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실 법한 노래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비창 작품 번호 13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인데 이게 피아노 곡인데 원래 클래식 제가 좀 부가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짧게만 해주시면 그 클래식 기타가 역사가 짧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악기고 반주 악기인데 타레가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타레가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클래식에 있는 음악들을 다른 악기를 위해 쓰여진 걸 기타로 편곡을 하고 길거리 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연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제안을 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 제가 조만간 연주회 지금 프로그램으로 짜고 있는 건데 클래식 음악을 편곡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원래 클래식 기타가 처음에 생겼던 낭만시대의 음악 그 분위기로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불을 가져다 주는 마음으로. 이게 또 타레가 편곡이고 의미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대현님의 멋진 연주로 베토벤의 비창소나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뭐 클래식 기타를 잡으면은 일단 이거 치고 싶어서 동기부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전문가의 수준 높은 연주로 또 경험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조현숙 청취자님께서 멋진 기타 연주에 대해서 반응 주고 계시고요. 최영경님께서 이렇게 안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라고 써주셨는데요. 이 아까 그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 경지가 느껴지네요. 예, 좋은 생각님도 기타에 대한 애정이 지금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대현님을 탄생시켰군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그 앨범에서 또
한국의 멜로디를 또 조대현의 멋진 편곡으로 들을 수 있었어 가지고 예, 그 한오백년이라는 곡을 또 이 조대현의 연주로 또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튜닝 다 되셨나요? 예.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그리고 타레가의 알람브라 궁전의 휴악 이어서 듣고 오죠.
듣고 오신 곡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아다지오 칸타빌레였죠. 타레가의 편곡으로 들어봤고요. 방금 들으신 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또 타레가의 대표곡 중 하나 연주해 주셨습니다. 쿠바의 올드 마스터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레오 브라우어의 곡을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이 레오 브라우어와의 얽힌 사연은 시간이 되면은 짧게 연주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토카타 네 바스키니, 바스키니의 토카타 바로 다음 연주로 청하겠습니다. 브라우어의 바스키니의 토카타, 기타리스트 조대현의 연주로 잘 들어봤습니다. 내달 24일 일요일이죠. 2시 예술의 전당 인춘 아트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알려드리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미 티켓은 다 매진이 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앨범 소식이 있죠. 하반기가 되기 전에 그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타레가 콩쿠르 우승 기념 앨범 발매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언급을 잠깐 하신 그 비창 소나타 언급하시면서 타레가의 업적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 앨범이 그런 것의 연장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타레가 음악은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서 녹음을 할 생각이고 네네. 이번 녹음은 너무 재밌게도 아까 첫 번째로 연주했던 빌라로보스 음악으로만 꾸몄습니다. 앨범을.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클래식 기타가 변화하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현대음악으로 예. 넘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빌라로보스가 작곡한 12개의 연습곡인데요. 그 기타한테는 피아니스트한테 쇼팽 연습곡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음악적 언어 측면에서 빌라로보스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바이블이라 할 수 있죠. 기타 예. 곡에서는. 그래서 빌라로보스 연습곡 12개랑 아까 연주했던 전주곡 5개. 예.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마치셨고? 네. 12월에 하고 예. 왔습니다. 발매는 하반기에 또 한국에도? 네. 하반기 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사실 제 그 앨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한국어로 치면 안 나옵니다. 제 이름이. D 스펠링을 말씀해 주시죠. 네. D-E-I-O-N-C-H-O. D-E-I-O-N-C-H-O라고 하면은 저는 쉽게 찾았습니다. 사실. 아, 네. 사실은 대연하면은 D-A-E-Y-E-O-N으로 네네네. 많이 쓰시는데 네. 스페인 사람들 발음에는 이게 맞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카메론에 있는 디오니소스 이제 대연을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와인의 신이기 때문에 또. 다 뜻이 있군요. 네. 네. D-I-O-N-C-H-O로 검색하시면은, 예, 조대현님의 음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작별을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리조나에서 또 훌륭한 또 생활하시고,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 인사 한마디? 사실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네. 여기 프로그램 선곡표 제가 오늘 보고, 네. 너무 재밌는, 뭐, 오늘 픽싱기냐 음악도 나왔고, 사실 브라질 음악 제가 또 너무 좋아하고,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바이아우, 뭐, 특지, 뭐, 북부지방, 브라질 북부 음악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또. 그러십시오. 네.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기타는 적겠지. 아니요, 레오 브라워 이 곡 안 들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이 마지막 곡. 예. 네, 짧게 설명드리면 예. 브라워는 저희 세대에서는 되게 예. 중요한 현대 작곡가고요. 네. 그냥 저한테는 또 깊은 인연이고 방금 연주한 게 소나타 1번인데 네. 저한테 또 감사하게 전역하고 힘내라고 소나타 8번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런 게 헌정한다는 거죠,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네. 작곡가가 소나타 예. 브라워 소나타는 그 연주자의 포트레이트라죠. 초상화를 담는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또 호모 루덴스라는 유희하는 인간 예, 이미지를 주셔서. 와, 대단하네요. 뭐 신이 내리는 어떤. 약간 그런.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예, 조대현 씨 2016년 음반에서 헨티 몬타냐의 노스탈히아 보고타나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